오늘도 단독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역전 용사들 바로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갈 길이 바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 그리고 최초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영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200만 가자 안진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워낙 두 분이 단단한 분들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와 정말 분석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면 아 민태균 게이트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4,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후후님 그리고 일상 속의 행복님 이글나라님 양인용님 룽지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Y님 짱님 고맙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좋은 의견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도 읽으면서 방송하고 있다. 의견 그리고 좋아요 구독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스픽스 이 방송 2만 명 돌파할 때까지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좋아요 누르고 방송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방송 제목 이렇게 했습니다. 충격적이다 단독으로 보도하는데요. 김영선 국회의원 창원 사무실에 명태균 생일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날 큰 화이트보드 위에 날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는데요. 묘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을 때 민주당에서 오늘 녹취 3개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륵보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태균 대표가 스스로 미륵보살이라고 표현하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대기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대기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학 만들고 에? 김영삼, 김대중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자 지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2021년 8월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회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장림무사 안지명이 주술사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대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을 함성득 교수가 미륵보살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믿을 수 없지만 저게 실제로 통용되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저 녹취는 사실 이제 명태균 씨의 목소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도 함성득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좀 확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 볼 때는 상당히 좀 무속 내지는 주술적인 면은 있어 보인다. 이게 뭐 불교적 용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뭐 무속이라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견을 가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지력 얘기도 자꾸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저도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초반에 명태균 씨를 뭐 역술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좀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는 아마 저런 약간의 그 영험한 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초월적 세계의 어떤 주술적, 무속적 내지는 이런 조금의 영적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급속히 가까워졌던 거 아닌가라는 좀 짐작만 좀 해보게 됩니다. 예지력도 남다르다고 하니까 실제 예지력이 뭐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안진건 소장 지금 우리 자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하여튼 오늘 이런 시간에 올라왔는데 자 이게 목조관음 보살좌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걸 이제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안진걸 소장. 저는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예.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다른 부처님 상보다는 조금 시금방져 보이기도 하고 약간 관음 좀 뭐랄까 자태가 조금
요요마도 해야 되나요? 막 부처님한테 그런 표현 써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시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하나도 두려운 거 없다. 네. 나는 부처님 같은 뭐 내국을 갖고 있고 또 역시 굉장히 여유가 있다 나에게는. 네.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급한 건 윤석열 김건희지 내가 뭔 급한 일이냐. 모든 불법과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니들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나는 부처님 같은 내공으로 너희들 기다리겠다. 근데 약간 다리 이렇게 여유 있게 네. 아주 건방지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아까 그 명태균 녹취를 보니까 미륵보살 이 사람들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는 정치할 게 아니라 무역지 같은 거 만들고 또 그런 무속인들과 함께 전국 다니면서 구대준 회사 같은 게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요. 왜 정치를 권력에 근접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자, 조금 전에 그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 한 번만 더 올려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걸 올린 게 어제 밤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명태균 대표가 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용산에서 시그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저께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산에서 뭔가 답을 줘야 한다고 이런저런 추파를 계속 던지고 있었고 실제로 용산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진걸 소장. 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줄 수 없거나 네. 할 의사가 없거나 그걸 어제 저녁에 명태균 대표가 확인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명태균 대표와지만 함께 움직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에서 더 이상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저기 나오는 관음보살상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저것이 관음보살상인지 아닌지 여러분 좀 말씀 주시고요. 목조 관음보살자상이라는데요. 안 자, 그런데 저게 목조인지 예. 제가 청동인지 이걸 내, 예, 그렇죠. 잘 꾸무들 좀 못하겠는데. 보기에는 청동으로 보이는데. 예. 예. 자, 그런데 저걸 이제 올렸습니다. 안진걸 소장 좀 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다. 어제 저녁부터 매우 안정감을 가지면서 구속이 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크게 변화가 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해석하면 좀 과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경우에서 두 가지도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무슨 사법을 거래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혜병 사건의 본질도 수사 외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의 어떤 시그널을 기다렸다라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명태균 씨의 바람대로 해달라 했으면은 용산에서 시그널을 주고 뭔가 뭐 창원지검에 오다를 내려서 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바랬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법 거래고 사법 농단을 획책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명태균 씨가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나도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혈압이 다 올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론이 나날이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에 대한 구조 요청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 거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회책하고 꾸몄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법 거래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용산은 며칠 전까지 명태균 쪽에 연락을 해서 자, 민주당에 제보되어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사진이고 녹음 내용이며 몇 가지냐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잘못 보고 있죠. 전혀 다른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마치 본인의 운전기사가 제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대통령실이 끝까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뭔가 거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접촉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동안 계속 명태균 씨 입장이 그거 아닌가요? 나를 압박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구속시키면 구속시켜봐라. 한 달이면 탄핵될 텐데 뭐. 이것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자료, 특히 윤석열, 김건희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의 온갖 불법과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음습한 국정농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아까 MBN에서도 명태균 씨가 나는 용산에 시그널을 보냈다. 네.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연락이 안 온다.
아, 그거보다 합디까? 뭐 예, NBA에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뭐 나는 다 폭로하겠다. 뭐 이런 예. 취지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용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제발 명태균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만해라라고 카톡이나 전화 같은 거 했다. 물론 제3자를 통해서 알겠지만 지금은 전부 다 배신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폭로를 하잖아요. 나쁜 짓 했던 걸. 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그걸 악용하고 폭로해볼지 모르니까 아마 제발 좀 폭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 메시지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지금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구속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딸이 충격받을까 두렵다. 비공개 소환해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이렇게 소환이 알려진 데 비공개 되겠습니까? 그럼 명태균 입장에는 그것도 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혼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도와주다가 일부 나쁜 짓을 했고 실제 몸통은 저 사람들이다. 아빠는 오히려 희생양이다. 라는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변호사로 왜 그 구성의 변호사 선임했는지 네.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예. 말씀드렸는데도 자 변호사 선임 문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예. 지금 확인한 내용은 어저께 밤에 명태균 대표는 본인이 검찰에 금요일날 출두를 한다. 그리고 용산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폭로할 거냐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한 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는 것 또는 구속영장이 신청 청구되는 것 인정 못하겠다. 나는 깔거 다 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막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단독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명태균 대표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결기에 찬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깔끔 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공개할 것 같습니까? 근데 뭐 명태균 씨는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돈을 뭐 빌려줬다, 빌려준 걸 갚았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많습니다만은 하나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건 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누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이라는 것의 비선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김건희를 매개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공유했던 거거든요. 물론 네. 일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가 창원지검에서도 한 줄기가 있고요. 정치자금법 쪽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고발 사안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창원지검에서 그동안에는 명태균 씨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과에다가 처박아놨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수사를 개시하면서 지금 좀 경험 있는 검사들 한 4명 정도를 지금 파견받아가지고 수사팀을 보강을 했거든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추론해보자면은 내일모레 이제 기자회견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을 전후로 명태균을 소환을 이제 금요일날 할 건데 소환했을 때 창원지검에서 보강된 수사팀을 가지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 그래서 명태균을 구속시켜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대통령으로 오는 윗선 수사를 막아보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 읽혀지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로 다 지금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에게 행한 만큼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한 만큼만 처벌을 받는 것이 명태균 씨의 인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이 굴러가는 상황을 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변수할 것이 있다면은 전 지금이라도 여론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뭐 자폭하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래도 본인이 행한 것만큼만 처벌받을 수 있게 나름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번에 창원지검의 수사팀 경력 있는 검사들 보강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명태균 선에서 좀 창원지검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움직임 같다라는 좀 직감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날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두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가둬놔야지. 뭐 추가 폭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보니까 그동안 이 행보를 보면 아주 나름대로 대담하고 치밀한 면모가 있잖아요. 본인이 또 뭐 예지력 있다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폭로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반복적으로 이제 예전에 따님 사진 올리고 이번에도 어린 딸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한 거 봤을 때
그냥 본인이 희생양이 돼서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또 국민들에게 미안한 그런 상태로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임센 소장님도 문자를 드리고 또 서울의 이명수 기자님과 함께 제가 전화도 드린 게 만나고도 왔잖아요.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로를 도와주고 그 끝까지 의리를 다해서 지켜드리겠다. 잘못한 것은 처벌받지만 국민을 위해서 공익제보 내부 폭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점상청자가 될 거고 많은 국민들이 뭐 무죄까지는 아니어도 네. 선처를 바라는 대열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변호사를 10여 명이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 명태근 씨가 연락이 오면 공익변론 하겠다. 무료 공익변론. 근데 저희한테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제가 문자는 보내놨죠.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손잡는 게 사실길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폭로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누군가 한 사람을 명태근 대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은 아예 그러니까 폭로를 해놓고 구속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과 손잡고 하진 않겠다라는 뜻을 비쳤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그런 좀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진걸 소장도 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명태균 대표를 돕겠다고 또 이런 걸 하면 주위에서는 왜 명태균을 돕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 이미 상당수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황 관련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굳이 명태균의 녹취가 필요 없다? 당신 알아서 선택하라 이러면서 한 발을 이제 떼는 분위기여서 명태균 대표가 지금 계속 혼으로 몰려서 이런저런 제대로 된 좀 일종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본인이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이 무슨 수사기관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 하에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꼬리 자르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로까지 수사 선상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그 가장 아랫선이 명태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 김건희 윤석열은 안전해지는 이런 약간의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은 차라리 이 정권의 부도덕함과 탈법과 위법을 본인이 제일 잘 안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알리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탄핵이든 하야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된 책임과 그 실행자 그 범행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한 김건희 이쪽으로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 명태균 씨에게는 가장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본인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본인이 살 길은 저는 윤석열 정부와에서 수사받는 것은 가장 최악의 불리한 경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을 믿고 국민들 앞에 본인이 행했던 일들을 소상히 낱낱이 고백한다면은 정권이 뭐 무너지겠죠.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고 나서 저는 좀 공정한 전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받는 것이 명태균 씨에게는 가장 나은 선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호사도 여러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예. 우리가 아는 분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화를 받고는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자 돌고 돌아서 엊그저께는 새로운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수임료가 맞지 않은 거예요. 성공보수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한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의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오늘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 오후에 통화를 했고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조금 놀라실 텐데요. 직접 김소연 변호사가 했던 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명태균 씨 담당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고요. 우리 입장은 지금 강혜경 씨가 본인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당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 붙어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로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옆에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뭐 여론조사가 1억씩 들어간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변호사 이제 판이 커지는 거예요. 명태균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를 저렇게 이제 선임을 하고
김소연 변호사하고 저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명태균은 뭐냐? 강익경이 여전히 사기 횡령범이다. 자신은 밀양궁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다. 라는 이 전제하에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김영생의 공천을 받지 않았다.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전상 맞는 겁니까? 그 하나 저는 좀 기시감이 떠오르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변론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변호인단들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헌법 그 대한변호사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극우적으로 그러니까 편향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 변호사 옆에 붙어가지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가지고 본인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모든 불이익을 그러니까 사법적 불이익을 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을 해버렸고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거부하고 하면서 안 나갔으니까 뭐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재판만 딱 놓고 보면은 상당히 불리한 재판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스스로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건데요.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이제 범죄의 소굴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간적인 예가 명태균 씨가 그 CBS 방송인가요? 한번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내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강혜경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했거든요. 네. 근데 또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기 게 아니라 그럽니다. 이 논리 모순이 정치적인 공간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뭐 넘어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가서 조서가 다 남고 공판정에서 이제 진술이 이루어지고 다 이제 증거로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명태균 씨에게는 다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좀 법리에 밝고 좀 정치적인 어떤 의사가 없는 그런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방어를 받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지. 여기서 지금 김소연 변호사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특히 저처럼 보수 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저런 분을 변호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제 지인이라고 하면 저는 저렇게 권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너무 황당한 게 차라리 중도나 중립 성향의 변호사였으면 이해가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 극우 강경파.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오고 그다음에 국민의 마파에서 항상 뭔가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또 명태균 씨의 이득이 되는 활동을 안 하고 또 국민의힘 특정 정파나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식으로 왜곡할까도 걱정이 되고요. 너무 잘못된 선택 같아요. 오히려 일면 민주진보진영의 변호사들을 선정하는 게 본인이 또 본인을 진보성이 사악하다고 페이스북에 써놨으니까 네. 공익제보 알맹이만 빼먹고 또 자기를 나중에 감옥 가려면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됐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국민에 서서 공익제보자 내부제보자 역할을 확실히 해준다면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최소한의 처벌에 그치게 해달라고 선처운동, 선처를 요청할 거고 변호사 비용도 이제 돈도 많이 없을 테니까 제가 무료로 하겠다고 네네. 드린 건데 왜 이건 너무 엉뚱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명태균 씨가 우리가 문자도 보냈고 10여 명의 변호사들도 준비해놨으니까 저희랑 함께 대신 저희는 명태균 씨의 의사에 반해서 막 그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뭘 요청할 생각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니 사실 가족들이 지금 걱정한다는데 아니 최순실급이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는. 최순실은 정말 박근혜 악용해서 온갖 것 다 헤쳐먹은 사람이고 명태균 씨는 일부 윤석열 김건희에게 불법에 가담한 건데 그리고 권력은 윤석열 김건희 다 노렸잖아요. 명태균 씨가 무슨 권력을 누렸어요. 뭐 부분적으로 김영삼 권총권 정도 따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자고 할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댓글로도 이렇게 글 올려주셨습니다. 김재키님께서는 명태균은 외통수다 빼도박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제이님께서는 명태균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레몬님, 제이더님 좋은 이야기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김소연 변호사를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다 아니까 그런 거고 저는요 명태균 씨가 최초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그 정준길 변호사 예. 그분도 정파성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그동안 활동해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준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도
어찌된 영문인지 서로 또 갈라섰습니다. 정균길 변호사가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사임해서 예. 이제 서로 예. 각자의 길을 갔는데 저는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딱 들으면서 야, 이 변론도 얼마나 갈 것이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그건 본인이 방어권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뭐 누구를 해라 말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요 정치권을 들여다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선택을 하다니 굉장히 좀 우려 섞이게 바라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서모 변호사는 전화가 정말로 많이 왔더래요. 직접. 근데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변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제 이 얘기는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추파를 던져보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 안진걸 소장님 말씀과 똑같이 저도 드리고요. 아니 지금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변호사는 해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명태균 씨가 이 우리 스피스 방송을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또 정기환 대표님 직접 통화까지 하고 방송에 연결도 제가 부인에게도 진짜 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인께도 직접 호소를 하고 뭔가 좀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만 책임지고 그렇죠. 나머지는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자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잘못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명태균 씨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윤석열 김건희잖아. 불법 여론조사에 그다음에 김영성 공천 개입에 3억 7천이란 또 뇌물 받고 쥐도 안 하고 그 이득을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벌 받죠. 명태균 씨가 엄벌 받을 일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명태균 대표는 나는 좀 과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어낸 표현인데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다. 나는 돈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수혜는 다 그쪽에서 왜 내한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법적 지식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나 이거 다 못 지겠다라고 하면서 나 다 불고 간다. 라고 하면서 어저께 최종 결심을 하고 아까 봤던 목조 가늠 보살 자상을 이제 올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소장님. 네. 자, 미륵불도 좋고, 그리고 예지력도 좋고, 그리고 목조 가늠상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결정을 못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도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지인들이 꽤 많더래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조언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방송도 공개했으니까 서울의 소리 쪽으로 힘을 합쳐서 폭락고 폭로해라. 서울의 소리 끝까지 보호해 줄 거다. 예. 최장 목사처럼.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아마 또 김소연 쪽을 이렇게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아마 본인 판단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처님을 올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처님의 대자대비처럼 대승적으로 가겠다. 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부처의 정심으로 폭로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비춰질 면이 있는데요. 아까 부처상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부처 이야기하고 미륵불을 평소에 자칭 또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던 명태균 대표가 왜 이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했어요. 자, 저희들이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김영성 국회의원의 창원 사무실에 8월 23일이 명태균 대표의 생일인데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명태균 대표를 보자 합장을 하고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호칭까지 했다는 거. 이 시점이 언제냐? 2022년 6월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태균 대표는 어떤 존재나 도대체 김영선 본 적도 별로 없다면서요. 사무실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본인 임명장 다 만들어주고는 그 임명장 자기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 것처럼 와. 그렇게 얘기했다면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김영선 의원이 파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직접 전달했는지 임명장을 직원들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무실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8월 23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명태균이 약간 좀 신격화돼 있었나 본데요. 그러니까 김영선한테는 그러니까 김영선과 그러니까 그 일당한테 신격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 네. 게 그래도 오선 의원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 여성분에게 거의 무슨 막 격정을 쏟아내듯이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문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또 김영선 의원은 또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네. 이게 그냥 김영선 의원의 성품일까? 다만 성품일까? 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을 저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명태균에 대해서는 그 뭐 예지력 내지는 어떤 능력들이 약간은 좀 인간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좀 초월적 존재로 좀 인식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역순으로 우리가 날짜를 맞춰보겠습니다. 그게 2022년 6월 이후니까 김영삼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보죠. 3월 9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아, 3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일종의 선언이 되잖아요. 당선인이 됐죠. 그러면 그 뒤로 돌아가 봅시다. 2021년 1년 6월 10일이 또 어떤 날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되는 날이죠. 4월 7일이 또 뭡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또 오세훈이 시장이 되잖아요. 이 1년의 과정을 다 쳐다보고 대통령 당선을 시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던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까지 된 마당에 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주위에서는 평가할 것이냐.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야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큰 보드판 위에 있는 날짜 거기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 예.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직접 혹시 불교신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명태균이 권위나 또는 인정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랑 매일처럼 통화하고 직통하고 여론조사 조작해갖고 홍준표도 이기는 걸로 만들고 이재명도 이기는 걸로 만들어낸 그거에 대한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당선 무효 사례지만 그 친형에서는 얼마나 서로 좋아했겠어요. 김건희도 네. 명태균, 명태균 씨를 뭐라 그러죠? 막 극존치 가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김영선은 심지어는 미륵보살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하니까 나에게는 부처님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본부장의 생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완전히 명태균을 떠받치면서 그걸로 윤석이 김건희도 당선되고 김영선도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들의 당선은 명태균이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만 기여했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법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뇌물 제공 3억 7천 이거로서 당선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비를 반땅을 하고요. 이 전 과정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태균 씨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어린 딸을 늘 걱정하시던데 그게 가족들과 어린 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아빠의. 예. 자, 어쨌든 저희들이 오늘 이 역전용사들 후반부에 나눠야 될 이야기는 윤상현 당시의 공관위원장과 그리고 명태균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 그것이 녹취로도 드러나고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 내용은 그 부분인데요. 이걸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이 공천을 받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시는데요. 광고하는 동안에 광고 보시면서 여러분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13,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더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이 방송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인터넷
해외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마다 3년마다 가입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08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원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 시 스픽 쉐이브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팬들은 진짜 이해가 없어.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냈던 경상한우 광고 대구에 계신 분들 올 연말연시 경상한우에서 가족, 친구 그리고 회사 모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인터넷 교체할 때는 꼭 인터넷 비교원에서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11,5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명태균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명태균 대표라고 공익 제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고 민주당에 붙으라는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붙는 건 명태균 씨가 부담스럽겠죠. 예, 예. 그동안 사실 자기가 보수적인 책사처럼 예. 했는데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도 많이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익 제보자를 도와줬던 소래소리나 민생경제연구소 또 검사 변호사 모임 이런 데에 찾아오실 제가 문을 열어놓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실을 잘 아는 분과 통화하면서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요. 조금 놀라운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실의 정보관리체계가요. 네. 가정집 수준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아예 정보관리가 안 된다. 명태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누군가가 이것을 좀 컨트롤해서 정리를 정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 나선 순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수가 생기니까. 아니 저 제가 직접 그만둔 비서관 하나를 만났잖아요. 예, 예. 그동안 이제 전원은 많이 들었는데 예. 직접 그만둔 비서관 만났는데 예. 자기는 못도모로 윤석열 시키는 거 열심히 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잘렸대요. 질책을 당하고 김건희가 시킨 거 열심히 하러 윤석열 시킨 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근데 더 과감이래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 잘 가 그랬대요. 이게 지금 용산 분위기입니다. 김건희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장악을 했다는 것도 있고. 김건희가 안 나서면 아무도 정리를 못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국정 난맥상의 중심에는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네. 건데 그 난맥상이 자정작용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늬만 대통령이고 바지고 사실상 실세로 김건희 내지는 김건희를 위시한 간신배들이 문고리를 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실을 전행을 했다라고 지금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제 책임지기 싫겠죠. 근데 네. 누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도 분위기를 상상해 보자면은 서로서로 그냥 책임 떠넘기기를 예비하고 또 본인의 법적인 문제, 불똥이 튈 걸 대비해서 자기 보호에 좀 일관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 그러니 나라 꼴이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처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판단이 마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안 올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온 국민의 지탄이 네? 긴급 기자회견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의 지탄이 더 올라가 높아지고 네. 아마 시정연설 거부한 것으로 이번 주중 여론조사로 하면 지금 지난주에 문화일보가 17%잖아요. 극우 신문이 했는데도 15% 14%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아마 진짜 끝장나 우리 지금 감옥 가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김건희가 밤 10시에 추경호가 제안받은 것처럼 해갖고 밤 10시에 그래도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 하자. 김건희가 지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외교와 의전에는 안 나설 테니까 그렇게 발표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용산에 네. 오늘 취재를 좀 했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7일날 대국민 기자회견, 네. 담화와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사과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기감을 느껴서 하는 건 맞지만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진실을 전제해서 충실하게 소통할 것이냐? 네. 전 그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명태균 씨 관련된 질문들을 지금 받겠다라는 정도고요.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뭐 또 둘러댈 겁니다. 그동안도 많이 둘러대 왔고요. 네. 그냥 이 말 저 말 A 물어보면은 A 다시 얘기하고 A 물어보면은 B 한번 얘기했다가 또 딴 얘기하고 그냥 이런 식의 그 불성실한 국민들 앞에 불성실한 태도를 늘 봐왔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내일 모레부터 갑자기 성실해진다? 그걸 믿는 거는 상당히 좀 아니,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러지 않겠어요? 쩍쩍발과 척발까지 하면서 우리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요. 그 조그만 파우치를 좀 받아 그런 식으로 약간 엮였는데 그래서 제가 관계 단절시켰습니다. 뭐 이러고 또 변명하고 거짓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만 하세요. 국민들은 아마 이번에 보고 어차피 그리고 지금 사과해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만약에 사과를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네가 사과하니까 사과할게 한식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과는 더 기분 나쁘잖아요. 국민들 그냥 내려와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윤석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나 우리 안 소장님 같은 분들은 거짓말을 평소에 잘 안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면 얼굴이 좀 빨개지거나 떨리죠, 떨려. 손에 땀이 네. 나고 뭐 예를 들면 눈동자가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보통 되는데 이 윤석열 정도 되면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평온해 보이고 그냥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거짓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얼마나 사람이 뻔뻔해질 수 있는가 저는 그 끝을 아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한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네. 설령 형식적인 사과 뭐 저번에 명품백 받았을 때도 뭐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냥 말도 아닌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있습니다. 중입니다. 예, 예. 네, 말도 안 되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가짜 사과를 했는데 설령 사과를 한다 해도 이미 너무 늦었고요. 또 니들이 해라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는 티가 너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윤석열 퇴진본부의 대규모 집회가 있고 또 민주당과 시민단체들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나 민생경제운동을 연합해서 집회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17%로 더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래놓고 문제가 크게 될 거니까 밤 10시에 긴급히 기자회견 한다고. 그것도 여당 대표 한동훈이가 정말 문제를 많지만 한동훈이 패싱시켜서 추경호한테 건의를 듣고. 그리고 오늘 촛불행동 압수수색도 했어요. 경찰에 나와서 두 번이나. 네. 그러니까 또 한편은 밖에서 나쁜 짓 탄압은 또 탄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겹쳐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퇴진 운동회 온 단체를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기부금품 신고 안 했다고 그 악법인데 설령 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뭐하러 압수수색을 합니까? 자 어찌됐든 대통령이 과연 7일날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들은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 설명을 충실히 하시겠다고 합니다. 설명을 충실히 하시겠다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뭘 설명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을 거지? 충실히 해서 말도 잘 못하시잖아요. 국민들의 예를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예가 구해질지 아니면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할 건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근본적으로는 바뀔 게 없다. 크게 기대 안 하셔도 된다.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걱정 많으시잖아요. 예. 더 지지율 하락을 막고 싶으시면요. 그냥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기자회견 하면은 더 떨어지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제가 믿진 않지만 진짜 사과를 한다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진짜 사과하고 싶으면요. 사퇴하세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그렇죠. 전 그걸로 사과를 받아들이지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말로는 감언이설로 다 뿌리고 다니겠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교활함이나 사악함이나 간사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더 봐줄 여유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과를 하면 내려오세요. 사과 대신 사퇴를 하면 사퇴. 되죠. 예.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이 저도 인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사퇴라면. 인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사과 없고요. 설명 열심히 하고 국민들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4대 개혁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저는 거기에 500원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무슨 치적을 엄청 늘어놓는다는데요? 저도 통계를 예.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예. 없습니다. 물가 잡았습니다. 일자리 더 늘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도 나옵니다. 방향은 다 맞았는데 설명을 잘 못했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는 섰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보여요. 어떻게 할지가. 예. 자, 그래서
자, 각각 500원씩 걸어놓고 우리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좀 걸어주십시오. 아, 그래서 외교는 석까지 따면서 외교와 의전에는 영부인이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 도움 받았으니 제가 모시고 곧 같이 순방 떠납니다. 수순이 그래. 지금 순방 떠나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거야. 국내에서만 예. 안 보이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조심하고 예. 외교와 의전은 열심히 해서 해외에서 명품 쇼핑 계속하겠습니다. 예. 자, 요 정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기자회견은 전망하고요. 전장의 사신님께서 이런 글 주셨습니다. 박정희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10명 대통령을 겪어왔는데 이처럼 무식하고 몰상식한 듣도 보다 못한 경청 동지할 사람은 처음이네. 하, 남은 시간이 길다 이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정다은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스픽스 응원합니다. 그리고 민주님, 제이님, 라이언님, 핫라떼님, 그리고 김재형님, 구슬팽이 딱지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저희들이 지금 나눌 주제는요, 조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강희경 씨에 대한 공격이 이제 본격화되고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지금 변호인으로 나선 그 김소연 예. 변호사도 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글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 장관 했던 원희룡 고발까지 했죠. 원희룡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강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나오는 게 김소영 씨가 민주당과 이준석 등 반윤 세력 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 실제 일 저지른 자들인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 대표와 강혜경을 공익 제보자라며 보호하며 명실을 악마화했다 이렇게 주셨고요. 반윤 세력들의 장선철, 김준일, 노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네요. 하여튼 세 분을 저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지금 뭐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여기에다가 원희룡 장관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를 해버렸는데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원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본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 보호위원회 보호 1호인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희룡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역시 검찰 출석하는 길에 강혜경이 판 함정 운운하며 강혜경 씨에 대한 공격에 전념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비겁하게 공익 제보자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십시오. 자, 외부에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할 때 일방적으로 강혜경 또는 김태열 씨와 같은 공익 제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하라고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일까요? 저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제보자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메신저 탄핵 방식을 네. 써서 본인들이 한 행위가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병대 사건 때도 똑같거든요. 제보자들을 제보 공작으로 몬다고 해서 수사 외압, 기록 가서 회수해오고 이게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혜경 씨를 악마화한다. 근데 아까 그 김소연 변호사는 말도 틀렸어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악마화한다는데 이준석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서 명태균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저렇게 지금 다 써놓고 있는데 뭐 논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결국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 악마라는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무수히 들었던 그 대통령의 육성을 비롯해서 공천 개입과 둘러싸가지고 명태균이 세비를 반띵해 가고 그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 위조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강혜경 씨를 악마화하려면 그 증거들도 같이 탄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혜경만 악마인데 나머지 녹취록은 탄핵을 못하고
그럼 그 모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저런 식의 무리한 방법, 무리한 수단을 써가지고 이 국면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겠지만은 진실을 가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혜경 씨가 지금 너무 큰 용기를 냈고 너무 큰 희생을 저는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힘을 저는 진실을 밝히겠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분들 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서주실 것이고 또 서주시리라 믿고요. 정말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저 치졸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논박이 가능한 아주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국민들의 여론에 있어서는 크게 설득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강혜경 씨의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런 분위기 없었거든요. 예. 왜냐 워낙 사안이 중하고 그리고 예. 증거 자료가 많고 그렇죠. 또 누가 보더라도 공천 개입이 명확한데 그런데 네. 저런 방식으로 나와서 공격한다는 것. 윤석열, 김건희한테 지침을 받은 것 같아요. 지침을 받았다? 예, 전격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부정하고 그냥 메신저를 무조건 공격해라. 강혜경 씨를 보면 딱 봐도 국민의힘 당원이었죠, 오랫동안. 지금도 당원이죠. 지금도 당원이고 내가 당비 꼬박꼬박 낸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인의 보좌관이었고. 내부자거든요, 내부자. 그 내부자의 직원이죠. 네. 내부자의 직원이니까 뼈 아파. 그래서 함부로 처음에는 못했어. 근데 이게 일파만파 되니까 명태균이는 입을 막고 강혜경이는 배신자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죄는 강해졌는데 남한테 뒤집으시는 거로 아예 몰아가기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지시를 했다 봅니다. 그것을 김소연 씨가 자기 몸으로 자백했다고 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네. 갑자기 거기에 반윤 세력의 음모로 강혜경을 영웅으로 만들고 강혜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명태균은 악마였는데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반윤 세력하고 강혜경 씨가 만난 게 아니거든요. 강혜경 씨가 정말 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픽스를 통해서 청구를 공익적으로 하거든요. 그 반윤 세력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그게 팩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명태균 씨 누가 악마예요? 명태균 씨 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설령 가담한 잘못도 있고 기획한 잘못도 있겠지만 그 모든 권력의 수혜는 윤석열, 김건희가 했고 그 2년만 나라 망치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에게 선처, 분명히 국민들이 선처를 구할 것이다. 아마 재판부도 그럴 것이다 하니까 제발 우리랑 함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적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 김소연은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걸 반윤 공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준석으로 좀 타겟을 돌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겠다는 시도가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특히나 당시에 뭐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두 분 모두 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더 특히나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렇게 오로지 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2022년 공천이 문제잖아요. 어떤 단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2024년 총선은 한 대표가 다 거부했잖아요. 모든 요구를. 근데 2022년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한 공천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는 뭐 공관위에서 알아서 한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공천장에 본인 이름이 찍히는 걸 이준석 대표가 남이 알아서 하라고 둘 사람입니까? 본인이 분명히 개입을 했을 거고 그게 상식이에요. 네. 자, 저거 이제 한번 봅시다. 나눠볼게요. 이제 이철규 지금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이제 나섰습니다. 괴담이랍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없다? 자, 저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정말 안진걸 소장 얘기처럼 용산에서 지시를 받고 야, 이제 너희들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니까 막 전투적으로 튀어나온 겁니까? 근데 저거는요.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한 짓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제가 비유가 좀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변비를 선택할 거냐 설사를 선택할 거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진석 실장과 천하람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그 논박 그거와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들은 이준석 대표 탓을 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나는 몰랐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면서 또 공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동훈 대표는 즐기면서 선택적으로 참전하고 있고 그냥 보수 내부에 권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공천 개입 사건이 세상 밖에 드러나게 됐는데 드러나고 나서도 어느 한 사람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 전 이게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2024년도, 2022년도로 돌아가 보면
핵심은 공천 개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을 한 겁니다.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한 건데 2022년도에는 이준석 의원도 쫓겨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부 협조를 한 거죠. 그래서 김영선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들끼리 권력 투쟁에서 누구는 밀려나고 누구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친윤과 친한들이 막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은 각자 각자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갖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김영선 의원은 공천 개입 김건희 쪽에서 하다가 실패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한동훈 대표 쪽은 안전합니까? 이원모 같은 경우는 또 김건희가 공천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게 지금 복합적으로 권력 투쟁을 본질로 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주체들 친윤, 친한, 친이준석 이쪽 계열들이 각각의 유리한 것만 가지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아주 그렇죠. 어처구니없고 민망한 전 그런 싸움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씨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 박형관 기자의 녹취록 공개됐잖아요. 네. 그걸 보면 김건희가 공천 개입 다 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입니까? 네, 자기 입으로 나와요. 네. 이준석 목소리가 공개됐다니까요. 박형관 기자 뉴스톱 통해서 그러면 뭐냐면 이준석은 다 알았던 거예요 이미. 그 뭐 공천 개입 아니다. 근데 뭐 한동훈에게만 뭐 좋은 자리를 깔아줄 수는 없다. 뭐 한동훈이 뭐 일부는 거절했나 보죠 최근에. 한동훈 빛나게 네. 안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준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지금 저쪽에서 이준석한테 몰아가지 않게 이준석 지금 오늘 애국 출국하면서 그래 써놨잖아요. 내가 잠시 애국 갔나 했고 또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애국 갔다 와서요. G20 뭐 국회의원 회의 갔으니까 본인이 육성으로 공개한. 김건희가 다 얘기했다. 그 부분을 자기가 증언하면 됩니다. 네. 본인도 그때 못 막았다. 영부인이 윤석열 유세가 세가지고 너무 몰아붙여서 나도 못 막았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하면 그럼 이준석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한테 책임 떠넘긴 자들이 뻘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안진걸 소장님 얘기와 똑같거든요. 이준석 의원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진실을 정직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걸 못 밝혀요. 왜 못 밝히느냐. 본인이 당대표였고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걸 아니까 책임은 지기 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은 갖고 싶은데 관은 갖기 싫으니까 본인도 여기서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그 정진석 실장과의 그 설전에서도 그대로 한계를 노정해 줬거든요. 이준석은 지켜야 되고 근데 공천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은 천하람 의원이 더 잘하지 않느냐 당대표인 이준석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보태고 숨김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국민 앞에 마치 강혜경 씨가 증인 선서하고 국회 앞에서 양심을 걸고 얘기하듯이 이준석 의원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본인도 숨어가지고 저렇게 좀 비겁한 태도를 취한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그냥 친윤과 친한과 이준석계 사이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완전한 구태의 모습만 저는 보여주고 끝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 이 사건의 관련자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폭로할 것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알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개혁신당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김영선이 수혜자고 윤상현은 처음에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압력 또는 일종의 부탁으로 김영선 공천으로 결국엔 선회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안의 본질은 공천 개입이었다. 최초는. 자,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민주당에서 윤상현과 함성덕 교수 간의 관계를 명태균이 하는 얘기로 자 들려줬는데요. 이것이 공천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2022년 4월 중순에 나온 17조짜리 녹취 하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윤상현이 어떻게 쓰러져서 최종적으로 명태균이 원하는 대로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는지 그것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일단 윤상현과 함성덕 교수 간에 뭔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명태균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학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낯서 4월 22일인데요. 윤상현이 결국 공천을 주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받습니다. 결국 공천을 주기로 결정했던 그날 명태균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윤상현이 경기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네. 아이고, 막 김영세 경기한다 사람들이 막 김영세가 제일 지금 믿고 할 수는 그 사람들 다 반대하네. 김영세가 대부분 뭐 나라가 망하는 줄 안다. 뭐 도대체 어째 하고 다니길래? 네, 그러니까요. 그지 그놈의 주지를 막 주지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어제 막 경기를 해보는데 전거 참신한 건 내야지 니는 그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지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자, 저러고 나서 이제 4월 9일이 되면 끝났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날 대통령 통화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다 이제 해줬다. 그리고 자, 이것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결국 공천을 줬는지 자기 자랑 삼아 명태균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46초짜리 녹음인데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참 저거 한참 안 한 거야. 네.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끊은 거야. 여러분, 조목조목 연결해 보십시오. 저게 지금 5월 10일, 하루 전 5월 9일 날 명태균이 한 말이고요. 엊그제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월 9일 날 어떻게 했는지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그러고 나서 명태균이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여사님이 전화가 와서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침식은 꼭 참석하십시오.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취임식에 실제 갔는데 네. 윤기중 아버지, 그 다음에 그렇게 김건희가 신주 받듯이 떠받드는 권오수 가족, 그 사이에 윤기중 아버지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명태균이. 그러니까 권오수 일당, 주가 조작해주고 입사하면 벌은 권오수 일당보다도 더 앞단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의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취임식에도 실제 윤기중 최은순 뒤에 바로 뒤에 있어요. 그만 봐도 명태균이 일부 허풍이 있겠지만, 공천 불법 공천 개방 건 분명하다. 3억 7천 갖다 주고 김영성 공천을 받아 갖고 온 거죠. 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주어진 증거의 파편들을 맞춰가 보면 공천 개입이라는 게 결과값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수사하는 검사들은 무슨 뭐 신적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수사합니까? 다 이거 증거 모아가지고 껴맞춰서 공소장 쓰고 증거를 대가지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의 수사를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가지고 내부 제보를 통해서 내부자들의 증언을 통해가지고 바깥세상으로 저 은밀하게 아주 더러운 뒷거래를 하는 게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알고 있었던 그 당사자들 당대표, 공관위원장 등등등 이 사람들 아직도 현실 부정할 겁니까? 저는 진실 앞에 이제 어디까지도 도망갑니까? 이제 남은 건 사법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고요. 이걸 갖다가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논박하는 게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 너무 많은 게 지금 바깥으로 예. 다 튀어나온 셈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전화 왔길래 덕담 삼아서 다 잘 되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죠.
조금 전에 명태균 대표의 발언 들으셨죠? 그 대통령이 발언한 뒤에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전화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김건희 여사를 그냥 허풍쟁이가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의 본질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SBD넷님께서는 호주에서 저희들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말로 지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공개해야 할 게 있습니다. 김건희 녹취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아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저 아니 대답이 아까 녹취를 있다고 보세요. 확신하지 말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녹취를 보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거 들었으니까 이제 김건희 거 들려줘. 네. 그것도 녹음해놨지.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이냐. 당연히 녹음해놨지. 내가 미흡보살인데. 그리고 들려준 것까지 녹음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고. 김건희 여사 녹취가 있다. 자, 김건희 여사 녹취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물론 김건희 씨의 이제 녹취가 안 나와도 일단 윤석열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는데 맞습니다. 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 명태균 씨가 얼마나 많이 돌려들어 봤겠습니까? 저 얘기 스토리라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줄줄줄 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전화 통화를 했고 녹음을 안 해놨고 그걸 안 들어봤다라면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저렇게 본인에겐 되게 특별한 순간이었겠죠? 줄줄줄줄 외듯이 저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전 김건희 녹취를 많이 돌려들어봤다라는 네. 반증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걸 틀어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녹취를 안 했겠느냐? 하도 명태균 씨가 틀어주고 다녀가지고 다른 상장 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틀어서 녹취가 됐다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녹취록은 존재한다. 오. 누가 갖고 있느냐? 민주당이 갖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명태균이 갖고 있는 그 녹취의 내용은 정말로 명태균만이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두 군데에서 명태균과 관계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일종의 교류가 단절된 사람 최소 두 군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균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검찰 출두 전에 이것을 폭로하고 갈 것인지 본인이 폭로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맡기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 중에 한 명은 자신은 주더라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태균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금요일 전에 명태균 무언가 터뜨립니다. 그것이 네. 무엇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넘게 방송을 이렇게 빨리 진행할 줄 몰랐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11월이 저한테는 특별한 달이에요. 예. 제가 11월 9일에 예. 이번에 그 서울 삼성동 화다톨에서 오후 2시에 제가 예. 출판기념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고 그 출판기념회를 하는 달이긴 한데 왜 저에게 특별하냐? 정말 11월 안에 보수가 종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 11월 9일을 제가 무슨 예지력 갖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제 책이 나와서 11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냥 출판 기념회를 저는 할 뿐인데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11월 안에 저는 보수가 정말 종말을 고할 것 같습니다. 자, 보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이 많이 팔려야 하는데 보수의 종말 신인규 이렇게 하면요. 보수의 종말 책 여러분 꼭 보시면 저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명저입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9일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오후 2시고요. 오후 2시. 네, 삼성동의 서울 삼성동의 하다아트홀에서 하다아트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곳인 게 예. 저희 민심동행 창준이 발대식을 한 곳입니다. 자, 지금 신인규 변호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서울에 계시거나 인근에 있으면 하나아트홀로 가시면 되고요. 하다아트홀로 가시면 되고 삼성동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가셨어요. 책 주문하십시오. 보수의 종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가서 네. 인생 소장과 같이 현장에서 책을 사고 네. 보수의 종말 그리고 4시부터 있는 윤석열 퇴진 범국민 집회
다시 뜯는 촛불 집회, 또 민주당과 함께하는 심나치 함께하는 윤석열 심판 집회, 네. 집회 세 개가 있거든요. 예. 셋 다 참가 예정이고 보수의 종말에 이어서 안진걸 임세연의 퇴진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 세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제목의 책. 퇴진하라. 이, 예, 이 책은 소개할 때 퇴진하라고 하면 됩니다. 예. 퇴진하라! 오, 책이 나왔습니다. 예. 퇴진하라. 예, 이 책을 소개할 때는 퇴진하라 책이라고 하면 안 돼. 퇴진하라! 예,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 우리 구독자 몇 분입니까? 16만 2천 명입니다. 16만 2천 명인데 한 30%만 사주시면 5만 권은 팔리겠다. 그럼요. 아니, 이 퇴진하라 책이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이 이 책을 사가지고 집회를 네. 나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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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윤석열 진짜 끝장납니다. 저도 한 권 사서 나가겠습니다. 예. 보수의 종말 퇴진하라. 보수의 종말 퇴진하라. 야, 말도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짜고 낸 게 아닌데. 자, 보사관님께서는 안진걸 형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고요. 화금비도 빠듯한데 뉴스타파 그 액을 후원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박준현님께서는 신인규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아유,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기회가 되면 오히려 강희경 씨나 김태일 소장을 위해서도 변론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글도 나오는데 예. 필요할 때 법률적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은님, 신인규 짱짱짱, 심펄님, 야망이님, 그리고 오당파리님, 김도희님 박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호야님, 맞박이님, 새롬님 고맙습니다. 심펄님, 배준님, 임원규님. 자, 이런 못 불러드린 모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귀한 저희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만천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 내일은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노영희 변호사가 오랜만에 나와서 방송을 아주 파이팅 있게 진행할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애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스픽스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역전에 용사들!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